21세기 한국 영화 첫 마스터피스 박하사탕이 리마스터링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버닝으로 칸 영화제 경쟁 부문 3연속 진출, 전 세계 영화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창동 감독의 두 번째 영화 박하사탕이 4월 26일 드디어 리마스터링 버전을 개봉하며 주말 무대 인사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더불어 2000년 개봉 당시의 예고편을 전격 리마스터링한 삶은 아름답다 메인 예고편을 다시 한번 공개해 눈길을 끄는데요. 박하사탕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첫 한국영화 개막작 선정을 시작으로 칸 영화제 감독 주간 초청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인정받은 이창동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영화이자 배우 설경구, 문소리를 발굴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생애 막장에 이른 한 남자가 과거 20년 시간을 거슬러 가는 박하사탕은 배우 설경구가 분한 주인공 김영호의 20년 삶을 관통하는 80년 5월 광주의 트라우마를 통해 개인의 삶을 추동하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반증하는 영화입니다. 공개된 박하사탕 예고편은 본편의 역순 시간 구성과 그 유명한 필름을 뒤로 돌린 기찻길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또한 배우 설경구, 문소리, 김여진의 풋풋한 리즈 시절의 모습을 한눈에 목도할 수 있어 본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삶은 아름답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카피라인을 통해 2018년 현재의 젊은 관객들에게도 유효한 영화의 메시지를 선사합니다. 개봉 주말에는 설경구, 문소리, 김여진이 박하사탕을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아준 관객들을 직접 맞게 되는데요. 4월 28일 CGV 대학로 왕십리 압구정에서는 설경구와 문소리의 눈부신 조합을, 같은 날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는 설경구, 문소리, 김여진 배우를 3인 완전체로 만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새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18년 만에 처음이라 관객들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